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 줄기가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항암 약초인데요. 봄나물이자 약초입니다. 장미과 식물이고요. 식물명은 집신나물입니다. 잎의 모습이 집신을 닮아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이 집신나물 요즘 이렇게 연한 줄기째 끊어서 나물로 이용합니다. 데쳐서 무치거나 볶고요. 또 된장국으로 이용합니다. 나물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은 약초로서 상당히 유용한 식물입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의 명을 선악초라고 합니다. 뿌리 포함 전초를 약재로 쓰고요. 맛은 쓰고 떫으며 평안 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이 약재는 항암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에 효능이 있는데 정상세포는 보호하고 암세포에만 작용해서 100% 가까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항암 약초입니다. 네, 혈당을 내리기 때문에 당뇨병에 효능이 있고요. 혈압을 낮춰주며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산병에도 효능이 있는데 심장 박동을 증가시켜서 심장 근육의 손상 회복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몸이 허약하거나 양기가 부족한 사람이 꾸준히 달에 마시면 양기를 높이고요. 정력이 강화되는 약초입니다. 네, 각종 염증과 우울증, 신경쇠약에 효능이 있고요. 이 약초를 꾸준히 복용하면 오장이 편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탁월한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재용은 뿌리 포함 전초를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씩 달여서 이용합니다. 오늘 탁월한 항암 약초, 집신나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